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산후환원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산후와 환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애초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정리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애초에 많이 정리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 산후환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건 뭘 가지고? 뭐에 의해? 산소에 의한 반응이 가장 일반적이죠. 이게 제일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산화환원을 뭘로 정리한다? 산화라고 하는 건 뭐다? 산화라고 하는 건 뭐다? 산소와 결합하는 거다. 환원이라고 하는 건 뭐다? 산소와 분리되는 거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산소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어?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어떤 거 있어요? 연소 반응이죠,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이 있더라. 그쵸? 연소 반응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 예를 들어서 뭐를? 마그네슘 조각을 연소를 시켜요. 마그네슘 조각을 연소시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 마그네슘에 뭐가? 산소가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돼? 두 개의 MgO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죠. 그치? 마그네슘 연소시킨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드라이아이스에다가 넣게 되면, 드라이아이스에 넣고 다시 또 연소를 시키면 어떻게 돼? 드라이아이스 어떻게 돼요? 드라이아이스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어떻게 돼?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양초에다가 연소를 시킨다라고 해봐. 양초에다 연소를 시킨다라고 합시다. 양초에다가 어떻게 연소를 시킬 거냐? 안쪽은 이제 속불꽃, 붉은색 불꽃이 있고, 겉불꽃은 무슨 색이에요? 보통 이제 노란색 불꽃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있을 때 겉불꽃에 연소를 시킬 때 이 반응이 일어나고, 속불꽃에 연소를 시키면 이제 어떻게 돼? 속불꽃에 연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산화 마그네슘을 속불꽃에 연소시키면 불완전 연소가 되잖아. 아니면 끓음이 발생을 하죠. 끓음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이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쵸? 단조의 뭐예요? 끓음. 끓음이 생겨요? 아니, 끓음이랑 반응을 하잖아. 안쪽엔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겉불꽃 있는 데는 O2가 충분하지. 바깥쪽에 결합을 잘 하니까. 근데 안쪽까지는 O2가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요 반응이 일어나죠. 그럴 때, 자, 여기는 마그네슘을 생각을 해본다면, 마그네슘의 경우 지금 산소와 결합을 했잖아. 그래서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 반응에 대해서 뭘로? 산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탄소는 누구랑 결합했어? 산소랑 결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나더라. 그래서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돼? 산화 마그네슘은 산소랑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환원이 된다. 이런 반응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산화환원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산화만 일어난 건가요, 그러면? 여기는 산소끼리네. 산소가 두 개부터 했었는데 가까웠대요. 분리가 됐잖아. 그치? 그럼 이건 무슨 반응이다? 환원 반응이다. 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산소 두 개를 결합해 있다가 서로 분리가 됐잖아. 그래서 환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봤더니 산화와 환원.
산화 환원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이거를 뭐라 그래? 산화 환원은 언제나 어떻게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다라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산화 환원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산소에 의한 반응만 놓고 보자면 문제는 뭐야? 산소가 끼지 않는 경우에는 산화환원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는 뭘 가지고 정리를 합니까? 전자에 의한 반응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 전자에 의한 반응. 그래서 산화환원을 뭘로 정리하느냐? 산화라고 하는 건 뭐다? 전자를 잃는 거다, 얻는 거다. 전자를, 그치, 잃는 것이다.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그치, 전자를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이제 뭐 금속 섭출. 금속 수출이나 혹은 산 플러스 뭐 금속 해가지고 뭐 발생하는 수소 기체 발생하는 이 반응 가지고 우리가 전자에 의한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비커가 있는데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HCl 들어있어. 여기다 이제 뭘 넣었다? 여기다 뭘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만만한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반응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 일단 Mg Cl2 그 다음에 H2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지. 자, 그럴 때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여기에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금속 원자였잖아. 금속이었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 마그네슘 2가 양해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는 거지. 그치? 이 반응이 일어난 것과 동시에 자, 두 개의 수소 이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 두 개를 얻었죠. 누구에게서? 마그네슘에서 수소 쪽으로 갔잖아. 그럼 어떻게 됐다? 기체가 되어 날아가 버렸더라 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얘는 전자를 잃었고 얘는 전자를 얻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마그네슘은 어떻게 되었다? MgCl2가 되면서 뭐가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죠. 그쵸? 산화가 된 거고 여기 있는 수소 염산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이 뭐가 되면서 수소 기체가 되면서 환원이 되었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금속이 섭출되는 것도 비슷한 원리죠. 금속이 섭출되는 것도 비슷한 원리인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가 이제 그냥 뭐가 들어있었냐면 여기에는 AgNO3 질산은 수용액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뭘 넣었느냐 이런 식으로 구리를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여기 물이 어떻게 됐냐면 푸르게 변했고요. 그리고 여기 구리 조각으로는
약간 은빛으로 어떤 금속이 이렇게 석출되는 걸 발견하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를 살펴본다면, 자, 두 개의 HNO3가 있을 때, 여기 이제 누가 CU, 구리 조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됐냐? 자리를 바꾸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CU, CU, NO3, 2, 플러스 두 개의 AG.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지. 자, 여기에서 왜 물이 푸르게 변했냐면, 왜 물이 푸르게 변했냐면, 여기 있는 구리, 이온이 뭘 띈다. 이온 상태는 푸른색을 띠더라. 라는 거고, 그쵸? 구리 위에 은빛으로 석출되는 건, 여기 이제 은이 석출되었기 때문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보자면, 구리는 뭐가 된 거고, 이렇게 돼서 뭐가 된 거고, 산화가 된 거고, 그쵸? 산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AgNO3, 질산은 같은 경우는 은으로 석출이 되면서 뭐 되었다? 선원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 자, 우리는 구리나 은이나 뭐예요? 둘 다 금속이지. 둘 다 금속인데, 자, 이 금속간의 반응에서, 금속간의 반응에서, 야,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건 뭐 되는 성질이 있어? 무슨 성질이 있다? 양이온 관련 성질이 있더라. 금속은 양이온 관련 성질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원래 양이온이었던 건 은이잖아. 근데 구리가 양이온으로 바뀌었죠. 그치? 어? 원래 얘가 양이온이었잖아요. 이온 결합하고 있잖아요. 어? 이온 결합하고 있잖아. 양이온도 어떻게 아냐니? 이온 결합을 하고 있죠 지금. 질산이온과 음이온이 만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양이온이었는데, 자, 어떻게 했어? 구리가 얘한테 뭘 줬어? 전자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뭐가 되고, 양이온이 되면서 얘는 전자를 얻었죠. 그래서 지금 산화 환원 관계가 성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금속은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인데, 그 성질이 누가 더 강했어? 구리랑 음 중에 누가 더 강했어요? 구리가 은보다 강했던 거지. 알겠습니까? 응?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여기서 구리는 원래 원자였지. 근데 원래 은이 양이온이었잖아. 근데 반응이 일어났죠. 그래서 구리가 양이온이 됐고 은이 원자로 석출이 된 거잖아. 금속으로 석출이 되었죠. 그럼 누가 더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한가? 구리가 더 강한 거죠. 만약에 반대로 질산구리에다가 은을 넣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왜? 구리가 더 반응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양이온 관련 성질. 이걸 묶어서 뭐라 그래요? 금속성이라 그러죠. 응? 그쵸? 그래서 금속성은 어디로 갈수록 강해졌었어?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아니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졌잖아. 그치? 그러면 금속성이 강할수록 뭐하는 성질?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반응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근데 실제적으로 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제적으로 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건 이제 뭐 가지고 봐줘야 돼? 전자를 끌어올려는 성질 혹은 전자를 밀어내려는 성질. 이걸 뭘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그치,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이러한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뭘 한다? 얘가 전자를 끌어올 것이냐 아니면 밀어낼 것이냐
라는 걸 정리를 하게 되죠. 그리하여 그리하여 이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산화수다라는 거지.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뭐다? 산화수다라는 거지. 산화수로 정리를 해보자면 산화수가 뭐 할수록 커지는 게 뭐고? 산화수가 커지는 게 뭐고? 산화수가 커지면 이건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그치, 산화가 된 거죠. 산화수가 작아지면, 산화수가 줄어들었다 라고 한다면, 산화수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환원이 되는 거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산화수라는 게 뭔데요? 뭘 우리는 산화수라고 합니까? 숫자, 숫자인데 어떤 숫자? 이거는 가상의 수예요. 그러니까 산화 환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임의의 수죠. 실제 있는 수는 아니죠. 실제로 전자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비금속 사이에서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가상의 수인데 이걸 가지고 뭐 한다? 산화 환원을 정리를 하더라. 기준은 뭘 가지고? 전기 음성도를 뭘로 한다? 전기 음성도가 곧 기준이 되더라라는 거죠. 또한 이 산화수 같은 경우는 뭘? 원자가 전자를 초과할 수 없죠. 원자가 전자의 최대값만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원자가 전자가 1이면 산화수는 최대 얼마까지? 플러스 1까지만 증가가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산화수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산화수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숫자를 매기느냐? 숫자를 매기느냐? 자, 산화수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거예요. 같은 원자일 경우에는 같은 원자 사이의 결합은 산화수가 얼마야? 같은 원자 사이의 결합은 산화수가 얼마로 나와요? 0이죠. 산화수가 0으로 나오죠. 왜? 둘 사이의 음성도 같으니까 치우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0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규칙이 있을까? 산화수라고 하는 거, 전기 음성도가 뭐 한쪽이 큰 쪽이 뭐가 되고 환원이 되고,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이 뭐가 된다? 산화가 되죠. 그치?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의 원자는 여러 개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산화수가 뭐하다? 가능하더라. 어떠한 결합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준이 되는 산화수. 그러면 음성도 제일 큰 게 누구야? 플로린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로린은, 플로린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우리가부터 1을 잡아주잖아. 또 하나, 자, 1조 원소는 산화수가 얼마가 돼요? 여기는 원자가 전자가 1이죠. 그러니까 뭐만 가능해? 플러스 1만 가능하더라 라는 거지. 그 외에 이제 권장 조건, 그 외에 권장 조건, 수소의 경우에는 수소는 대부분 얼마이지만 플러스 1이지만 여기는 1조 원소와 결합 시에는
일조건소와 결합 시에는 뭐가 가능하다? 마이너스 1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지. 예를 들어 NaH 이런 거에서 얘가 뭐니까?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산화수라 가능한 합의 연제는 얼마야 돼? 그쵸? 이건 안 썼네. 산화수의 합은 0이더라. 이걸 이제 놓치면 안 되지. 그쵸? 그 다음에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는 기본적으로 얼마야? 마이너스 2이지만 마이너스 2이지만 플로린과 결합할 때는 여기는 플러스 2가 되죠. 그치? 또한 과산화물의 경우 마이너스 1도 가능하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뭐에 따라? 전기 음성도에 따라 전기 음성도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진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산화수지.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의 산화수를 한번 살펴본다면 몇 가지의 산화수를 살펴본다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두 개의 H2 플러스 O2 만나게 되면 뭘 형성해? 물을 형성을 하죠. 이렇게 되잖아. 그럴 때 여기 수소끼리의 산화수는 지금 얼마야? 0이죠. 산소끼리도 얼마야? 0이죠. 근데 봤더니 각각 수소와 산소 부분이 어떻게 되냐? 결합을 형성을 했는데 누가 더 음성도가 커? 산소 음성도가 크니까 숫자는 맞춰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수소는 플러스 1인데 몇 개 붙어 있어? 두 개 붙어 있죠.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산화수가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하는 데가 쉽다. 전자를 끌어오기가 쉽다고요. 전자를 끌어오니까 산화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온의 뭐 전하량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때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느냐? 어떤 게 있을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 아연을 넣었어. 그럼 뭐가 돼요? 제곱 Cl2 염화 아연과 수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치? 그럴 때 관계를 보자면 수소는 지금 얼마야?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아연은 지금 얼마예요? 0이지. 그치? 근데 여기가 얼마였어요? Cl은 여전히 마이너스 1인데 두 개 붙어 있죠. 아연이 얼마니까? 플러스 2니까. 그때 수소는 얼마가 됐어요? 0 됐잖아. 그럼 수소 이온에서 0 됐으니까 산화수가 늘어서 줄었어. 줄어들었죠. 그럼 이건 뭐 된 거다? 환원된 거다. 여기 아연은 산화수가 증가했지. 그럼 얘는 뭐 됐구나? 산화가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또 하나 볼게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자, EFE 플러스 O2 반응하면 뭘 만들어요? 두 개의 OF2라는 걸 만들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플로린과 산소 중에서 조금 더 음성도가 큰 건 누구죠? 플로린이 크죠? 여기서는 산화수가 0, 0이지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음성도가 플로린이 크니까 산소가 어떤 역할이 됩니까? 전자를 뺏기는 쪽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플로린은 마이너스 1인데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그럴 때 산소는 플러스 2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산소에 의한 반응으로 보자면 산소와 결합하는 게 산화였고 산소와 분리되는 게 환원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보니까 플로리는 지금 뭐 됐어? 0에서 마이너스 1 됐지. 그럼 얘 뭐 된 거야? 환원됐죠. 분명히 누구랑 결합했는데 산소랑 결합을 했는데 플로리는 뭐 됐어? 환원된 거야. 어찌된 일일까? 라는 거지. 그건 바로 우리가 산소에 의한 반응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산소가 뭐가 세니까 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대체로 웬만한 물질을 뭐 시켜서?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가 결합하는 걸 산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허나 이 경우에는 누가 더 강해? 플로리나 강합니다. 산소보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달라지는 거지. 왜 우리는 산화환원을 산소에 의한 기준을 많이 삼는 걸까? 왜 그런 걸까요? 자, 왜냐하면 산소의 존재 비율이 산소의 존재 비율이 꽤나 높기 때문이죠. 산소의 존재 비율이 꽤나 높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대체로 자연계에서 우리 플루린이라고 하는 얘는 보통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화합물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체적으로 플로린 과 산소 가 기체끼리 만나서 요방에 입혀야 되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플로린이 애초에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미 플로린은 산화가 옆에 물질을 하도 산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대체적으로 다 어때? 화합물로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더 일어나기 쉽지 않은 거지.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큰 애들끼리 결합을 하는 게 결합력이 좀 강했잖아요. 산소가 굳이 들어가서 결합을 끊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산소가 결합한 게 모두 다 산화는 아니고 환원도 아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보면은 이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뭐가 됐어? 산소랑 결합하면서 얘는 산화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산소라고 하는 물질은 옆에 있는 애들을 뭐 시킨다? 산화를 시키더라. 우리가 배탈이 났어. 소화가 안 돼. 그럴 때 뭐 먹지? 소화제를 먹죠. 소화제는 왜 먹는 거야? 본인이 소화되려고 먹는 겁니까? 본인이 소화가 돼? 소화제 자체가 소화가 된 거야. 음식물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소라고 하는 건 자기가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옆에 걸 산화를 시키지. 마치 뭐랑 같은 거야? 소화제와 같은 거야. 산화제로 쓰인다라는 거지. 옆에 걸 산화시켜. 본인은 뭐 되는데? 환원되면서 옆에 걸 산화를 시키죠. 반대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산소를 뭐 시켰어? 환원시켰지. 본인은 뭐 되면서? 산화되면서. 이거 마치 뭐와 같아? 환원제와 같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화제 이거랑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산화역이라는 게 있죠. 환원제와 비슷한 말은 뭐가 있어? 환원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산화제로 쓰이고 좋은 산화제다 라는 표현과 함께 산화력이 강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환원제로 쓰이는데 환원제로 쓰이는 것들 중에는 환원력이 강한 환원을 잘 시킬수록 환원력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옆에 걸 뭐 잘 시킨다? 환원을 잘 시킬 수 있더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몇 가지 반응들을 통해서 산화하는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봅시다. 정리를 해본다면 출판 이형 더럽지?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건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광합성과 호흡. 광합성과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광합성과 호흡. 먼저 화실을 써본다면 어떻게 써볼 수 있어요? 자, 6개의 CO2 플러스 12개의 물 들어가서 빛 에너지를 통해서 광합성이 일어나죠? 일어나게 되는데 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단 뭘 만들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뭘 형성해요? 6개의 O2 그 다음 뭐? 6개의 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광합성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 그리즈 또 이제 하나 써봅시다. 반대로 이제 호흡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산소 들어가고 물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CO2 이렇게 12 H2O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에너지 발생을 하는 게 호흡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산화원화 관계를 보자면 일단 뭘 우리는 보고 산화수를 일단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산화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산화수 정리해 본다면 자 여기 탄소, 산소인데 산소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개 있으니까 여기 그럼 얼마야? 플러스 4가 되겠지? 자 여기는 산소가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플러스 1 곱하기 2죠.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산소가 얼마야? 마이너스 2인데 6개 있어. 여기는 플러스 1인데 몇 개 있어? 12개 있어. 그럼 얘는 0이나 마찬가지지. 0 되는 거야. 0.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0. 여기는 플러스 1 곱하기 2. 여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여기서 이 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뭘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산소 있죠? 산소 몇 개예요? 12개잖아. 12개. 앞에 12 있으니까. 12개의 산소가 어디로 가면서 여기 알겠어. 물이 물 속에 있는 12개의 산소 원자가 뭐가 됐어? 1로 가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갔겠지. 뭐 된 거예요? 그치 산화가 되었습니다. 산화. 산화가 되었고 그 와중에 여기 있는 CO2 플러스 4였지. 얼마가 됐어? 0 됐잖아.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지금 뭐 되면서 이렇게 가면서 지금 뭐가 되었다? 환원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산화 환원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물은 뭘로 쓰였어? 환원제로 쓰였고 이산화탄소는 산화제로 쓰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입자들은 다 그대로 산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죠. 다음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지. 그러면 어차피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으니까 이번엔 뒤집어서 아까 물이 산화돼서 산소가 되었다면 이번엔 산소가 뭐 되는 거야? 환원되면서 뭘? 이렇게 물을 만들겠지. 그쵸? 환원되었죠? 여기 있는 산소의 환원. 그치? 그 다음에 포도당은 뭐 돼서? 포도당은 뭐 돼서? 산화돼서 뭘 만들었다? 산화돼서 뭘 만들었다? CO2 산화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철의 제련 과정. 철의 제련 과정인데 자 우리가 철을 제련시킬 때는 어떻게 제련시켜요? 철을 제련시킬 때는 용광로에 들이붓죠. 자 어떤 것들을 넣어줍니까? 철을 제련할 때는 일단 철광석
카르테스 석회석 등을 넣어주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뭘 뽑아내는?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과정에 여기 불순물 나오죠. 그치? 이러한 과정인데 어떠한 형태로 이게 이제 일어나느냐, 어떤 형태 일어나느냐. 자, 보면은 철광석은 Fe2O3 혹은 Fe3O4 자철석이나 적철석으로 보통 이제 만들어져 있죠. 자철석이나 적철석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 이산화규소, 규산염 광물이 섞여 있는 구조죠. 자, 어떤 형식으로 그러면 철은 제련이 되느냐? 일단 먼저 뭐 코크스가 뭐와 산소와 반응을 하면서 뭘 만들어?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만든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쓰입니까? Fe2O3에다가 세 개의 일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철화, 세 개의 CO2를 만들거나 혹은 Fe3O4에서 4개의 CO 일산화탄소 들어가서 3Fe 플러스 4CO2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지. 그치? 근데 철광석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이게 또 있잖아요. 이것도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제거해줘? 석회석 CaCO3를 어떻게 열분해 시키면 CaO 산화칼슘에다가 CO2 발생하죠. 여기서 발생한 CaO 산화칼슘을 SiO2 규산형 광물 제거했으지. 어떻게 돼요? CaSiO3 슬래그라고 하는 걸 만들죠. 그치? 여기서 산화하는 관계를 보자면 얘랑 얘랑 만나서는 어떻게 돼요? 산소는 뭐 되고 얘는 환원되고 코크스는 뭐 돼요? 산화가 되죠. 그치? 여기서도 철은 지금 뭐 됐어? 철광석에서 철이 되면서 얘는 뭐 된 거야? 환원됐죠. 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화수를 계산해 보면, 자 여기가 얼마야?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6이지 다 해서 마이너스 2짜리 3개니까 여기는 플러스 6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여기는 각각 얼마? 플러스 4 아니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0 됐잖아. 그러니까 뭐 됐어요? 환원 됐죠. 산소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플러스 4 일산화탄소가 뭐 됐다? 산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밑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과정은 어때? 산화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야. 산화수를 비교를 해보면 이 이온결합이 형성할 때 전혀 변화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칼슘이온, 여기도 그대로 플러스 2, C 그대로 플러스 4, 산소 역시 마이너스 2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Si 플러스 4, Ca 플러스 2, 합해서 플러스 6인데 산소가 마이너스 2에 3개니까 마이너스 6 돼서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지. 산화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이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대체로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하나만 정리해 보자면, 하나만 정리해 봅시다. 금속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클수록 뭐가 잘 돼? 반응성이 큰 뭐가 잘 되는 거야? 산화가 잘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 비금속. 반응성. 비금속 수성이 크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야? 전자를 끌어오는 능력이잖아. 뭐 되겠어? 환원이 그만큼 잘 되는 거겠지. 반응성이 큰 게 뭐냐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두 개의 HBR이 있어. 내가 여기다가 뭘 넣었냐면 염소기체를 딱 넣잖아. 이렇게 딱 넣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여기 있는 EHCl 이렇게 되고요. BR2가 이렇게 나와. BR2가 이렇게 나와. 산화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보자면 여기 얼마야?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죠. 여기 0이잖아? 그치? 여기는 얼마야? 플러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브로민은 지금 뭐 됐어요? 이렇게 산화된 거고. 그치? 그냥 이렇게 지금 뭐 된 거예요? 환원된 거지. 그러니까 비금속끼리는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느냐? 지금 얘가 브로민 자리를 차지했지. 근데 뭐 되면서? 환원되면서 차지한 거잖아. 그러니까 비금속 같은 경우 반응성이 크다는 건 환원이 잘 된다라는 거. 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금속은 어떻게 돼요? 아, 칼카, 나마라, 천리, 수답. 아, 이거 좀 애매한데. 뭐가 있을까? CuCl2. 염화구리에다가 뭘 넣어줘? 아연을 넣어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된 Cl2 나오고, 구리가 이게 석출이 된단 말이야. 산화수를 비교해 본다면, 얘 얼마?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인 거고 얘는 0이죠. 그치? 여기서 아연 얼마야? 플러스 2 되고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1 곱하기 2고 구리가 0 됐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자면 구리는 지금 뭐 된 거예요? 아연은 일단 뭐 됐고? 산화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구리는 지금 뭐 됐어? 환원된 거죠. 그치? 여기서 반응성은 누가 더 큰 거야? 아연이랑 구리 중에. 아연이 더 반응성이 크죠? 화학 반응이 일어났잖아. 반응성이 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고. 자리 뺏었잖아, 지금. 두 개 일어난 거 아니야? 응? 두 개 일어난 거 아니야? 뭐가 두 개 다 일어나? 아연이 그냥 치환 반응만 일어났잖아. 치환 반응. 자리 바꿨죠. 여기 염화이온은 별로 변화 없잖아. 양이온은 자리 바꿨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얘가 더 반응성이 큰 거야. 여기는 누구랑 누구 중에 BR이랑 CL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커요? CL이 BR 자리 뺏었지. CL이 BR 자리 뺏었잖아. 원래 BR이 여기 있었는데 CL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누가 더 반응성이 큰 거야? 자리 뺏어놓은 반응성이 큰 거라고. 화학 반응이 일어났잖아. 반응성이 작으면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반응성이 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고. 반응성 누가 큰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뭔지. 화학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써져 있잖아요. 뭘 어떻게 알아? 반응이 일어난 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반응이 일어난 게 뭐? 반응이 일어난 게 뭐라고요? 반응성이 크니까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반응성이 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아니 이게 아니 반응성이 화학 반응이 지금 여기서 지식을 해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반응성이 크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아냐고? 누가 반응성이 큰 일을 쳐놓은 거잖아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반응이 지금 일어났지. 반응이 일어났던 얘기는 얘가 반응성이 크니까 자리를 뺏은 거라니까. 반응성이 크니까 자리를 뺏은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I2를 넣어. 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그게. 얘 지금 화학결합하고 있지.
얘는 따로 있었지. 근데 얘가 지금 들어갔잖아. 얘가 나오고. 이게 자리 뺏는 거라고. 아니, 눈앞에 있는 걸 보시라고요. 만약 여기 아이유도 일렀어. 그럼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그치, 안 일어나지. 왜? IOD는 브로미보다 가능성이 작으니까. 완전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수화 물리인데 알았어. 자, 할로젠 원소들을 보자면 뭐뭐 있어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있지. 자, 비금속은 방향성이 클수록 환원이 잘 된다 그랬어. 비금속성 얘기 중에 제일 큰 건 누구예요? 뭐야? 비금속성이? 비금속성은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플루오린. 그치, 플루오린이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방향성이 누가 크다고? 요렇게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지금 그대가 이걸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뭔지 알아? 이 단원에서 죽일 걸 전혀 지금 아무것도 생각 안 했다는 거야. 그치, 무슨 일이야? 17조. 그래, 17조이잖아, 내 얘기. 응? 비금속성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지금 같은 할로젠 원소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응? 아니, 내용은 이제 원리가 진짜 너무 웃긴데. 아니 무슨 말이야 지금. 아니야 그게. 아니 다 했어. 얘기는 끝났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요. 아니 뭐가 막히는지 알아야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아니 저 시를 썼잖아요. 저 시를 써가지고 저기서 뭐가 문제였죠? 반응성이. 그러니까 이 시계에서 지금 화학반응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다는 얘기는 넣어준 게 어떻다. 반응성이 커서 얘 자리를 빼앗은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반응성이 이물질이었지. 브로미나 수소에 염소기 체를 넣어줬어. 어떻게 됐어? 염화수소가 발생을 했고 브로민이 빠져나왔잖아. 액체 브로민이 나왔다고요. 그럼 반응이 일어났지. 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느냐? 음이온 자리에 있던 브로민보다 새로 집어넣은 염소가 뭐가? 비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 더 커서 자리를 빼앗은 거라고. 환원이 돼서. 얘가 환원되고 그로 인해 얘가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전자는 누구한테 왔어? 브로민한테 왔지. 전자를 주고 받으면서 이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비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빼서 오는 게 반응성이 큰 거고 금속은 전자 주는 게 반응성이 큰 거라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연이 원래 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자를 누구한테 줬어? 구리한테 주면서 자기가 양용이 된 거잖아. 구리는 활성 전자를 받았고. 왜냐면 아연이 구리보다 금속성이 더 크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알겠어요? 아, 그럼 떨떠름한 표정 짓지 말고. 나는 우리 예진이가 뭐가 이해가 안 간 건지 모르겠어. 뭐가 막히는 거 도대체?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네요 정말. 알겠어요? 응? 전혀 알겠다는 표정이 아닌데요. 전혀 알겠다는 표정이 아닌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까 해요. 문제 일단 풀어보세요.